영천시 자양면의 기룡산 기슭에는 오토 캠핑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거대한 돌배나무가 있습니다. 흰 배꽃이 활짝 펴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려 장관을 연출하는 이 나무는 수령 조사를 했더니 350년이나 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250년의 울진 쌍전이 돌배나무보다 100여 년이나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에 비해 가지 등의 건강 상태도 양호해서 영천시는 과수의 고장임을 알리는 대표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유전 자원 보존과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풍치가 좋기 때문에 그 농촌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또 학술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관계로 향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당초 이 돌배나무는 숲속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바로 옆에 오토 캠핑장이 조성되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주민 등 30여 명이 돌배나무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풍년기원 행사도 하고 주변 관리도 하며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해서 잘 가꿔가지고 이 돌배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에 알려져서 많은 분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돌배나무 인근 지역에 캠핑장과 더불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사과단지 등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